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0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5월 초하루 사시옵시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에 세계 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보류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는 지구를 떠나거라 전 국민 백신 접종 캠페인 대회를 봉행을 합니다. 지난 5일로 백신 접종 100일째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이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승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그러한 언론으로 인해서 백신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국가의 의료기관을 믿고 백신 접종을 모두 맞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고 또 백신 접종 국민 카드를 발행해 준다고 그러니 정책을 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민생주의입니다. 국민의 삶이 바로 백성민자, 날생자, 민생주의인 것입니다. 신축년 실록의 음력으로는 단오제를 맞이해서 팬데믹 백신 전쟁으로 해서 민생은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 어려운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파당을 또 이루어져서 지명상의 국민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새봄의 어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망종이었고 단오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강릉과 영동 지역에는 단오 행사로의 준비가 항상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는데 작년에도 못했지만 금년에도 이 행사를 보류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단오 큰 스님이 생존 시에는 단오가 되면 강릉 유지들과 더불어 단오 장터에 가서 일진 모자를 쓰고 단오 구경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국수공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단오에 대한 그러한 그 문화를 만끽하는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난 4일 단오 큰 스님의 월정사 적광전에서 제38주기 추모제를 봉행함과 더불어 소승은 스님을 추모를 하고 생존 시에 살아계실 때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민생이라는 국민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법문하게 된 것은 이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더불어 저는 5일장이나 3일장에 이렇게 항상 가면은 신도들과 더불어 장에 덜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날에 보면은 새벽장터에서 좌판을 구석에 차려놓고 하는 굼 산나물과 콩나물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벌집 모자를 새까맣게 탄 그러한 할머니들을 항상 연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민과 서민들의 삶을 정치권에서는 아는지 민간의 삶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초가 서민들이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고 민생의 고민덩어리를 하면서 정치를 펴야 되며 또 그 삶 속에서 민생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인 것입니다.
1980년도에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과 무너지고 그 이후 2021년 금년에는 민주주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트럼프이즘에 빠져서 미 의사당이 점거되면서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러한 하버드의 교수의 논문을 보고 있고 듣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어떤 이런 사상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고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민심은 부패의 징후를 탐욕에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4년 전에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그것이 촛불혁명과 더불어 시한이 끝났지 않는가 이런 국민들의 말씀이 있고 국민의 민심의 저울추는 딱 총선까지 시효가 끝나지 않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주권자가 강제적 탕평을 통해 정치 세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정치 세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 부패를 제어하는 주권자의 정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지지는 대리인에게 정권을 잡는 사람에게 공동체의 진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지지이자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은 바로 국가의 마음인 것이며 국민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도표로, 지표로, 지남촌으로, 나침판으로 가지고 항해를 해야 국민이 그 배를 엎어보지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며 황포도 때를 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노도 같은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배를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이 국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옛날 노나라 정승이 공자에게 걱정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먹을 게 적어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적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곳에 신경을 써라. 콩 한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7년 가뭄을 버텨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분배에 신경을 써서 콩 한 조각이야 되면은 8조각, 7조각에서 분배의 뜻을 두어 나누면은 국민들은 그것을 국민의 삶은 윤택할 것이며 국민의 마음은 안정될 것이다. 생산보다도 분배의 뜻을 두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도둑이 많아서 정치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네가 욕심을 두지 않으면은 백성은 상금을 주고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생고가 해결이 되고 나서야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니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각박한 마음을 없애주는 길은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그것은 정치가가 할 일이고 다음으로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이지만 그건 역시 집권자의 뜻과 일치되어야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의 교육이니 이러한 것을 실행하려면 학술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문제를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국토든 예 성인이 말했는데 아주 성인이나 도인이나 종교인들이 아주 자취를 산에 들어가서 끊어버리기는 쉽지만 사회에 머물면서 행하는 자취가 없기가 어렵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부러지는 것은 거짓되기 쉽지만 천지로 부러지는 것은 거짓됨이 없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종교의 삶인 것이며 어느 부분에는 종교가 물질 문화에 의해서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능력과 성력의 힘은 물질이 발달할수록 더 종교의 내면 세계는 깊어지는 것이며 그 길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속에서 매몰되고 종교가 없는 그러한 사회는 성인이 없는 사회인 것이며 금수와 똑같은 그런 사회인 것이며 국가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에서는 바로 진리의 면에 있어서 진리와 가까운 그러한 목표와 진안표와 나침표를 가지고 이정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의 법문을 같이 공부하는 댓글을 달아주는 불자 여러분, 실록의 신축년 5월을 맞이해서 단층 건성함과 단층 발전하고 단층 단합이 되고 단층 선진적인 국민 정신이 되어서 건강한 신축년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칩시다. 코로나19는 지구를 떠나가라. 또한 전 국민 백신 접종 캠페인 대회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오늘 신축년 5월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5월의 실록은 오대산은 참으로 푸르고 아주 건강합니다. 천년 숲길을 새벽에 이제 포행을 하면서 보았고 정멸복궁에서 북대에서 서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전 국민이 다 같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매월 이렇게 소송과 같이 법문을 경청하고 고민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부처님 가피가 항상 일을 기회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